안녕하세요. 파파데스입니다. 네, 오늘은 로라가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어린이집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어린이집보다 더 재밌게 놀아주려고 합니다. 로라 준비됐어요? 고고. 자, 준비하시죠. 엄마가 옛날에 풍선 동아리에 들었단다. 뭐, 너도 잘해. 풍선 동아리 출신은 그런 건가? 안녕. 돌아, 돌아. 어이? 좋아요? 내가 풍선을 갖고 도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풍선 바람 빠지는 걸 좋아해. 준비 시작!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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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와! 우와! 자, 이제 이거 해볼까요? 자, 강아지! 우와! 이거는 아 이거 그거구나. 로라 근데 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로라가 더 신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바로 다음을 준비해 볼까요? 다음은 뭐하지? 엄마의 놀이는 식지 않는다. 이거 어때? 상자로 집을 만들어. 상자 좋아 좋아. 자. 6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 예! 자, 갔다 와야지. 옛날에 수빈이 살았어. 수빈이는 친구가 없어서 숲속에서 외롭게 혼자 살았어. 우와, 사람이 엄청 많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꾸 친구를 해주세요. 뽀뽀. 알지. 엄마랑 로라도 뽀뽀. 로라. 로라 뽀뽀. 아빠가 집을 완성했네? 로라 박스지? 제가 집을 소개해 줄게요. 자, 이게 로라를 위한 퍼피 하우스라고 아주 지금 넓은 그 내부 공간과 넓은 문.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한 마감 처리까지 이게 약간 테이핑 가공 처리 기술이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로라가 딱 엎드려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육아는 전투다. 각계 전투. 물음표 찍게 만들어.
이야. 동그라미다. 잘 로라 파란색 어디 있어요? 파란색. 와. 그렇지. 하늘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아 바다인가? 묻었어. 괜찮아. 그때. 자, 이 정도면 로라의 그림 완성된 것 같죠? 엄마. 자 이제 밖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놀자. 로라 해볼래요? 왜? 흔들어, 로라 흔들어. 안 되면 흔들어. 금방 끝나겠지? 아이고. 오 예. 자 여기 손 물.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주차장에 호스를 연결해 놓고 저희는 가끔씩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물 가지고 왔네. 아, 힘들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아기, 엄마랑 아빠. 아빠. 응, 아빠가 아기 상어랑 로라 상어를 지켜줄게. 오 예. 오 예. 아빠가 잘 보고 있어. 아빠 잘 보고 있어. 이게 뭐죠? 자 이거 물 여기 줘야겠다. 아빠는 이제 물을 화분에 물 줘. 안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온다. 못 찾았다. 로. 아. 어렵게 무릎을 발라드 버전으로 한번. 집에서도 더 재밌죠? 뚜뚜따따. 엄마 찍어줘, 엄마. 로라가 엄마 찍네?